첫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과부에게 부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어제 오늘 말씀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복 그렇게 예, 핵심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율법서에 있는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한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구체적인 결정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그 생명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을 거면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아침에 깨어서 저녁에 수면을 취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동양 아시아의 삶의 방식이 서구에 비해서 이 제국을 이루고 일찍부터 도구 문화를 발전시켰던 이 서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죠. 예. 옛날에 문헌들이나 그들이 생각하고 글을 쓴 것들을 보면 뒤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뒤져 있었던 거죠.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그들이 돌로 만든 아주 넓고 큰 대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선박을 짓고 해상무역 그리고 또 도시를 건설하고 그런 문화들을 일구었던 데 비해서 예, 우리나라의 그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뒤져 있는 거죠. 중국이 물론 문명을 이루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이 뒤져 있는 거죠. 그 차이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행동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구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온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철학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삶을
구체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도구를 다섯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예, 밭일을 호미 하나로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풀을 매는 것, 뽑는 것, 이끼를 긁는 것, 또 풀을 자르는 것, 예, 모아두는 것, 예,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한번 패러디 해본다면, 예, 계속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일하면서도 계속 결단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각과 의식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 문화의 중요성, 젓가락 하나면 우리는 다 됐죠. 젓가락이 없어도 숟가락으로도 다 되죠. 그죠? 예. 가난한 시절에 그 필름이나 이야기들 보면 보통 예, 밥통 하나에 숟가락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비벼가지고 숟가락 하나로 같이 먹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가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당혹스러운 게 보여요. 포크가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이프도 많습니다. 보통 세 개. 예, 그리고 또 빵 먹으라고 칼 하나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물론 학교 다니면서 좀 배우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죠. 또 스프 먹는 스푼 따로 있고 디저트 먹는 작은 스푼 또 포크 또 따로 있죠. 예, 허례고 낭비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 분화된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은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축하를 할 때에도 그냥 내가 생각으로 얼마나 저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지, 예.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축복과 축하라는 것 자체가 뭉개져 버립니다. 그렇죠? 가부장 문화에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선교팀으로 왔던 남녀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한번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남자 들이 혼자 객지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힘들지 않느냐, 잘 치우지 않고 보통 게으르고 좀 지저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이 요리 다 하고요. 예, 그리고 되게 깨끗하고 정리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멋지다고, 너무 좋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더 수많은 행동의 원칙들이 또 이를 위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인가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한 주간이 정리되어야 하고 특히 토요일은 많은 부분을 준비해야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귀찮아하면 뭐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자유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사람 노릇할 수 없습니다. 남편 노릇하려면 자기 자유를 상당히 희생시켜야 남편 노릇할 수 있습니다.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많은 자유를 유보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얽어매야만 부모 노릇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동의 법칙들이 따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일을 기꺼이 하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얇은 그러나 밝은 피로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싱싱하고 하나도 피곤함도 없고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마 남의 대가로 살아가는 상당히 불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늘 좀 나쁘게 말하면 쫓기듯이지만 좋게 말한다면 삶의 순간순간이 잘게 잘게 잘 쪼개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하기 전에도 새벽기도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을 벌써 보내고 가족이 한국에 가 있으면 한국에다 보내고 그렇죠? 또 자녀가 떠나 있으면 자녀에게 보내고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리고 세 가지 감사 제목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할 일들이 부지런한 분들은 아마 대여섯 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은 새벽기도 간 것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잠이 쏟아져 뭐 좀 고개 좀 붙이고 먼저 그러다 보면 또 아침이 그냥 무겁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지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하시고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어서 그 안에 깃들일 틈이 많게 하십니다. 그렇죠? 옷장을 잘 정리하면 그 안에 들어갈 게 많습니다. 서랍을 잘 정리하면 그 안에 차곡차곡 잘 들어갈 게 많아요. 공간이 확보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공간이 확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십니다. 공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맞게 열두 지파가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직분 맡은 이들이 살게 하시고 레위인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발생하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개개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만 어머니들이 그런 거죠. 자녀들이 용돈 준 거 자기가 내가 그거 먹어서 얼마나 살겠니? 이렇게 저렇게 쓰임새대로 모아두었다가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한국 그 권사님들의 이 가락지 헌금, 제가 초대교회, 소래교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가락지 헌금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님 따라서 한국에 간증하러 간 아프리카 현지 우리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가서 이제 찬양도 하고 그 아주 그냥 잘 보이지도 않게 새카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새카만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간증 끝나고 내려가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냥 가락지를 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금반지를 툭툭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의 헌신들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또 이 선교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예, 구체적인 행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전부가 되면 예, 우리 하나님을 마치 무서운 선생님이나 아니면 경찰관이나 재판관처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천적 신부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 말이죠. 그는 기도를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지 않고 노동, 노동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일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리를 가려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려는 결단이 아니라면 기도는 무엇에 필요하겠는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몸을 움직일 것에 대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나는 어차피 안 움직여.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주실까요? 떡 떨어지는 거. 예, 그런 것은 해가 되는 거죠. 우리를 해롭게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통해서. 어차피 나는 안 움직여. 근데 돈이 떨어지든지 뭐가 떨어지든지 옆에 와서 떨어져. 그렇다면 그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처시없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 움직였거든요. 저는 좀 쉬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비례의 법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저를 더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저 그만 좀 움직일래요. 네. 그렇다면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어지겠죠. 양육되고 말씀 앞에 깨어나는 사람은 적어지겠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처소와 성도들의 삶은 게을러지겠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겠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네. 너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몸이 남아나지 못해요. 네.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시키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모세가 또 모아라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지팡이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론이 옆에서 또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부관이 어? 사령관님 떴어. 부관이 전속 부관이 또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없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살아있고 깨어있는 공동체의 유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는 운동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올 코트 프레싱입니다. 강압 수비.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예. 대부분 승리의 비결이에요. 누군가가 놀고 있으면서 팀플레이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고 아, 토요일은 들판에도 나가고 좀 놓고 좀 쉬면서 예. 쉼도 있어야 될 거고 장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으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삶을 쪼개십시오. 구체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 틈새 사이로 많이 받고 채워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복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만이 드리는 백성은 게을러지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겠지. 신의 가호를 믿으니까 니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죠. 예배 잘 드리고 많이 드리는 나라는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자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데 셋째 해마다 또 다른 십일조를 드립니다. 3년에 한 번씩 십일조를 모아서 그것은 밖으로 100%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은 어차피 대상이 되죠. 그들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가 십일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더니 어떤 분들은 정신 쪽에 방점을 찍더라고요. 그래, 정신이야. 그 말은 생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아니죠. 이 정신도 구체화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허상이거나 아니면 성의, 생각, 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죠. 교통규칙은 생각에서는 안 돼요. 예, 일단 멈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멈추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교통규칙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운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금이 낮춰졌죠? 19%에 16%? 예. 그렇기 때문에 세제가 이제는 유연해지는구나, 맘대로 해도 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강제하는 미국의 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 침해의 상징으로 마스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잘못된 거죠. 인간의 자유와 바이러스에서 보호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럽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쓰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지 않는 나라, 특히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임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법적인 규정을 내린다면 써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1918년경인가요? 스페인 독감, 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예.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아주 엄벌을 내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독감으로 공기 중에 전파되는 그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했죠. 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냥 성의껏 하기 나름, 그래서 모든 것을 추상화시키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사라집니다. 예배의 축복은 구체화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계속 말로만 축복하면 나중에는 그 축복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고요. 또 구체적인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무슨 기복신앙, 번영신앙,
거약합니다. 왜 좋은 것을 항상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화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체화 되셨고 하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의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해서 다 낱낱이 드러나셨습니다. 저희들의 몸에 있는 단백질 하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혈액 한 방울 모두 다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불필요한 잉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침방울 하나, 땀방울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축복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 말씀이 크게 들어오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행하라, 해라, 해라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러지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위해서 장인이 여러분 목재로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지 그렇죠. 영상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죠. 예,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손줄기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이 나오고 조각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구가 공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섬세한 장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길들을 명령하시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우리가 그리고 게으르고 무능했던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매뉴얼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몰라, 몰라. 보여준 적이 있어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혀차는 소리가 들리죠. 허허이, 내가 너를 천년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법 없이 규모 없이 살던 사람은 지킬 게 많아지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독일에 와서 사는 것도 딱 맞는다 하는 분도 있고요. 힘들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수록 아, 이것이 그래서 안전한 삶이구나. 교통표지판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에 왔을 때는 한국보다 적어도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없으면 예,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거나 독일에 오니까 교통표지판이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주는 그래서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임의대로 해도 된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표지판이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예배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가 노동이듯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들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섬세한 존귀한 인생의 조각품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조각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눈이 뜨이게 된다면 이를 통해서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들은 작품이 될 겁니다. 멍때리지 않고요. 예, 핸드폰으로 도망가고 멍때리고 예, 그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예배드리는 남자 성도들은 뭐만 안 하면 된다? 강정은 집사님? 눈만 안 감으면 된다. 그죠? 예. 남자들은 눈만 안 감으면 됩니다. 예. 눈 감고 뭐예요? 그 시간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죠. 예. 거기에는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그냥 덮어버리고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 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예, 설교 시간에 아예 그냥 요약이 아니라 녹취를 끝내요. 근데 그 녹취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둘이 하는 인트로도 다 받아 적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예배가 끝나고 얼마 안 되면 우리 단톡방에 그게 주르륵 다 올라갑니다. 그게 하도 상세히 예, 이 애드립까지 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배 시간에 그죠? 네, 예배 시간 안에 그걸 다 치려면 제 생각에는 그게 하루 이틀 쌓인 공력이 아닐 거예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살아온 흔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그게 좋아서 단톡방에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인트로한 우리 김희영, 김재희 목사님에게도 제가 종종 보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짜고 준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을 그대로 다 설교 시간에 적어 보낸다는 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사는 거 제가 해서 나누어서 보냅니다. 예, 그런 분들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예,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마지막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에 이렇게 너무 피곤해져서 예배당을 나가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에 결단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끝무렵에 갈수록 집에 가고 점심 뭐 먹어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거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몸이 피곤해지고 무거워지고 자꾸 이마를 앞에다 대고 싶고 그건 뭐냐면요, 할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예, 몸이 아파도요, 할 일 많은 사람은요 피곤해질 틈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예, 맞아요. 내일 여행 간다. 그런데 식솔들이 있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 내일 어떻게 하지? 같이 모여서 밥 먹기도 그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밥 싸는 거죠. 김밥 싸려면 어떻게 해요? 잠을 설치지 않으면 여행 가기 전날 김밥은 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전날 6시에 싸나요? 그럼 못 먹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김밥은 싸요. 재료는 전날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김밥은 쌉니다. 그러면 잠은 설치게 돼 있는 거죠. 피곤한데 피곤할 틈이 없어요. 해야 될 일 많으니까. 예배의 축복 중에 하나는 결단입니다. 적용과 결단, 깨달음과 결단, 깨결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의 꽃은 결단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을 올려드리세요. 저는 이것을 명품 결단이라고 불러요. 결단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룸을 많이 만드실 거예요. 여백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예. 아하,
목사님 복이 많아요. 좋은 분들 참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찾아가고 누리게 될 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초록이 동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서로서로의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귀찮아 죽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예. 예. 좋은 존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간다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못 가죠. 예.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하나부터 디테일. 바지 주름 하나까지 신발까지 양말까지 모든 면에서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나 그게 존귀한 일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지겨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일이 많아 죽겠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또 내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